예, 오늘은 자본입니다. 예, 우리 이제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요정에 맞죠, 그죠? 자본. 자본하고 나면은 다음 이제 수익과 비용 장.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요 자본입니다. 자본. 그 자본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죠? 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 자본장은 교재는 356페이지입니다. 그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차액을 말한다. 그 자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자산 금액을 측정하고 그 부채 금액을 측정한 그 차액을 자본이라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자본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죠? 여기에 자산 100원, 그죠? 100원이고 부채가 예를 들어서 30원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자본이 되죠, 그죠? 자본은 70은 되겠죠. 그 자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자본은 70원인데 이걸 우리 정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이걸 분류를 해주죠. 자본을 여기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한도,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죠. 그 주식을 발행한도를 우리가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해서 남은 이익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잉여금이라 이라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잉여금을 다시 두 가지로 이걸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그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자본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거래가 뭐냐? 주식거래를 말합니다. 주식거래. 아시겠죠? 그럼 주식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한 주식을 또 취득하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한 거래에 대한 그 차액 부분을 우리는 잉여금, 자본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럼 요 잉여금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이 있죠.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을 때그 차액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액면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요 만약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면 20원 남죠. 그게 여기에 표시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 계정 과목이 이제 자본잉여금인데 그때 쓰는 계정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런 계정을 씁니다. 아시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이익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단기 순이익, 우리 영업활동 결과 남은 이익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기 순이익이다 보시면 돼요. 이익, 요 이익이잖아요, 그죠? 단기 순이익.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그럼 이제 이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졌죠, 그죠? 근데 자본 항목에 속하는데, 이 자본에 속하지만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가 좀 어려워서, 요좀 곤란해서 별도로 공시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본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이 계정은 별도 공시하는 거죠. 즉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더하고 뺄 거, 이런 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요 100원짜리를 만약에 주식을 120원에 발행했다면 여기에다가 100원을 표시하고 여기 20원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요 100원 표시하면 10원 빼야 되잖아. 그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으니까. 10원 부족하죠? 그 10원이 여기 표시합니다. 이게.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그 결국 이것도 자본에 속하는 계정이죠. 그죠? 그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계정을 별도로 표시했다. 그게 자본 조정 계정입니다. 하나 다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왜 기타 손익 했죠?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 그죠?
요 기타 요 손익을 앞에 뭐 붙죠? 포괄 기타 포괄 손익 예 누계 매년 이제 합산해서 그 금액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이 해, 기, 파, 재 계정. 앞에서 제가 육아증권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본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 주죠. 이 구분이 자본에서는 가장 이제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에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류 자체가 딱 정해난 건 아니고, 우리 교재를 잠깐 보세요. 35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자본의 분류가 나와 있죠. 1번에 보시면은 국제 기준에 의한 그 분류 양식 예시가 나와요. 이렇게 예시. 그럼 요걸 우리가 납입 자본이다. 요거 두 개를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를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아래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자본에 대해서는 어떤 분류하는 예시만 정해놓은 거지 꼭 이래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 과거부터 이래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다 하신 건 아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기본적인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익잉여금 아셨죠? 이익잉여금입니다. 한 거 아시면 되고.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우리가 자본금이잖아, 그죠? 요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다, 그죠? 주식을 발행한 돈 아시겠죠? 요거는 말하면은 주식 발행 금액, 주식 발행 요 금액이 표시되겠죠, 그죠? 자본금. 예. 그럼 요 자본잉여금에는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그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게죠. 알겠죠? 예. 그리고 주식을 취득했을 때, 말하면 우리가 회사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주식을 취득해서 그 남은 차익, 감자 차익이라 이랍니다. 예. 그리고 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걸 다시 또 재처분했다. 팔았을 때 처분 이익 계정. 이런 계정 등이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요 계정들 반대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계정이 뭐냐 하면 요거 반대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계정 반대 계정은 감자 차익이 아니고 뭐죠? 감자 차손 이렇게. 요 계정 반대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등 요런 계정들이다. 아셨죠? 여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미신 두 계정만 하세요. 미신 이거는 미교부 주식배당금,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배당금이다. 이거는 신주청약증거금. 아, 이런 계정 과목들이 분류되는구나. 여기 들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해, 기, 파, 재 요 계정 네 개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뭐 분류하는 거는 시험에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말하면 핵심 이거죠. 그죠? 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회사가 영업 결과 발생한 뭐죠? 당기 순이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아셨죠?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그죠? 31일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100원이 발생했다. 알겠죠? 100원 발생했다. 그럼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죠. 그죠? 우리 회사 주식회사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들이 많죠. 그죠? 주식에서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을 가져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주주 우리 회사는 3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익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죠. 100원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뭘 결정할까요?
그렇죠. 배당. 가장 관심 있는 게 배당이잖아.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 생기면 내가 얼마 배당이 얼마, 내가 얼마 가져갈 돈 얼마인지, 얼마 버렸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배당을 결정하죠. 그죠? 배당. 배당금. 배당, 배당. 예. 그리고 이 100원을 다 배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부는 좀 저금해 놔야 됩니다. 왜? 나중에 우리 사업도 확정해야 될 거고, 그죠? 또 뭐 직원들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쓸 때 돈이 있죠, 그죠? 그 필요이기 때문에 일부는 또 적립한다. 예를 들어서 요 100원 중에서 배당을 60원 하기로 하고 적립을 30원 했다, 그죠? 그 나머지는 다음 기로 넘겨야죠. 요걸 우리가 다음 기로 넘어간다, 그죠? 차기로 2월 된다. 차기월 잉여금이랍니다. 1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아, 요렇게. 여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 핵심이 이거니까 간단한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당, 적립, 나머지는 차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금년에 남은 지금 이제 요렇게 처분하고 남은 돈이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는 돈 1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약에 넘어왔던 돈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작년에 입월된 거. 지난해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정기 2월 잉여금. 그죠? 지난해 넘어온 거. 그럼 그거는, 자, 보세요. 지난기에 넘어왔다. 정기로부터 2월 된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30원 있다. 그러면은 요 130원입니다. 그죠? 요 130을 우리가 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랍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130원이다. 그죠? 그 우리 이제 회계원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나오면 조금 생소하죠. 그죠? 자꾸 반복 좀 하세요. 수업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요 처음 나온 건 아, 감자차익, 감자차익 이런 식으로 자기주 처분이 내용을 잘 몰라도 알겠죠? 작용을 좀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고 다 이제 교재 보면 해설도 나오고 또 제가 해설 설명 드릴 겁니다. 어떤 나오면은 이런 계정감이 약간 좀 생소한 말이 나왔다. 자꾸 앉아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예. 정기월 잉여금 단기수용 등을 뭐라 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130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130원을 가지고 배당을 60원 하고 적립을 30원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90원만큼 처분했으니까 다음 기로 넘어가는 잉여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0원이겠죠. 그죠? 이렇게. 130원을 빼면 40원이잖아요. 요거 계산 얼마고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 그 자본에서 계산 문제 하면 요거 하나입니다.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정기월 잉여금 플러스 당기순이익 그리고 배당 적립 차감한 금액 뭐가 된다? 차기월 잉여금이고. 아시겠죠? 자, 요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럼 또 이게 있습니다. 배당 있죠? 그죠? 배당.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이 원칙이겠죠? 그죠? 현금 배당.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만약에 주식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배당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이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주식 배당은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상장 법인은 한계가 없습니다. 비상장인 법인인 경우는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만약 우리 회사는 현금 배당을 40원 하기로 하고 주식 배당을 20원 하기로 했다. 그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적립을 하죠. 저금을 하는데 요 저금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말하면은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있죠. 법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적립금. 나머지는 또 임의 적립금 이렇게. 요거는 기업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법정적립금이라는 거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제1법정적립금이다. 또 다른 말로 이익준비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인데, 요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0분의 1 최소치가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아셨죠? 아, 이익준비금은 10분의 1, 아셨죠?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 회사의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즉 이 자본금 있죠, 그죠? 회사 말하면 불입자본금, 요 회사의 이 불입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분의 1과 2분의 1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인데 그 이익준비금이라 하는 것은 현금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최소치가 10분의 1이다, 그죠? 그럼 만약 우리 회사는 최소치를 적립한다면은 요 금액의 10분의 1이니까 4원 하면 되겠죠? 4원, 그죠? 그럼 나머지 30원 중에서 빼고 나면은 이제 요거는 26원이라면 되겠죠, 그죠?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사업확장적립금이라든지 결손보존적립금이라든지 자가보험적립금이라든지 별도적립금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정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보세요. 그 요금액 계산할 때 문제 나올 때 정기원리익여금에다가 단기수를 더하고 이런 게 주어지면 요거 빼고 뺀 거 요거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현금배당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한다는 거는 요 금액을 가지고 요 중에 40원 배당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요걸 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익잉여금. 그럼 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전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죠, 그죠? 돈이 나갔으니까 자본의 감소죠, 그죠? 무슨 돈이 나갔습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 40원 되겠죠, 그죠? 차변에 이익잉여금 40원, 대변에 현금 40원. 그렇죠? 요거는 자본의 감소, 돈이 나갔으니까, 그죠? 지금 이런 계정들은 전부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이 계정도 전부 자본 계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자본 계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계정들이 다 자본 계정들인데, 이 계정들의 증가는 어느 변에 대변, 감소는 어느 변에 차변. 그죠? 이 계정들은 전부 자본 계정이니까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죠. 부채도 마찬가지,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산은 반대죠.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 대변이고. 우리 제일 첫날 하는 겁니다. 그죠? 거래 판례소에서 항상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번에 주식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죠? 주식을 배당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요 잉여금은 감소되겠죠, 그죠? 우리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니까 이익잉여금 중에서 20원이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하는데 이거는 현금이 나가지 않고 뭐가 나갔습니까? 주식이 나가죠, 그죠? 주식.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한번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서 보세요. 예, 주식을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봅시다. 주식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현금 받고. 그럼 이걸 분개를 하면 현금은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했죠,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를 하죠, 그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하지 않고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우리 회사 자본금이 증가되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을 발행해 줬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말 주식이라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했잖아, 투자.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채를 발행해 줬습니다. 사채라는 거는 현금은 들어왔지만은
빚이 그만큼 늘어났잖아, 내가. 그러니 사채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나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투자자가 된 겁니다. 주주가 되었으니까. 우리 회사의 몸집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 자본금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 차변의 현금이고 대비 자본금이 요 금액을 뭐로 정다 그랬습니까? 액면금을 한다 그랬죠. 100원에 적어주고 120원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20원 늘어났죠?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똑같은 경우에 그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9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그 이런 경우는 보세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90원 들어왔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비는 뭐가 되죠? 자본금이 되겠죠. 액면 얼마? 100원 되죠. 그죠? 이렇게. 10원 부족하잖아. 그죠? 요 10원 부족하다. 그죠? 이것들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이 계정을 쓰죠.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아, 이때 이걸 갖다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해서 요 계정은 자본의 마이너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랍니다. 아시죠? 요거는 자본 잉여금이라 하는 거고 요 계정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계정. 아셨죠? 아, 이래 사용한다. 아시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일 돌아와서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자, 현금을 배당해서 현금이 나갔잖아.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죠. 주식이 주식을 배당했던 건 주식을 발행해 준 거잖아. 그죠? 그럼 대변 뭐 될까요? 그렇죠. 요게 뭐가 되느냐? 자본금이 되죠. 이래죠. 그죠? 자본금 20원 이렇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 경우를 잘 볼게요. 이거는 지금 자본이 감소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근데 이거는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돼 버렸잖아. 이것도 자본 계정이고 이것도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자본이 감소되면서 자본이 증가돼 버렸으니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렇죠? 아, 자본 총액은 불변이다 이겁니다. 변동이 없다. 이해되죠? 그죠? 다시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하지만은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죠? 예. 자, 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주식수,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는 그만큼 뭐가 될까요? 증가되겠지. 그죠? 유통 주식수가. 그래서 주식을 배당하면은 주식수는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액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액면은 변동이 없겠지. 변. 자, 요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요 자본에서 포인트 요거라 그랬습니다. 이익여금, 그 이익의 흐름 아셔야 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요거 주식 배당.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셨죠? 예, 이걸 잘 이해하시고, 예, 좀 암기해 놓으시면 더 좋죠.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나면 뭐, 아, 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 자본 총액은 불변이다. 주기수는 증가, 액면은 불변이다. 그럼 여기서 요걸 하나,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가 있는데, 한 장, 100원짜리다, 그죠? 100원짜리 한 장을, 이걸, 이렇게, 액면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르느냐? 액면 분할. 주식 액면을 나눴다, 그죠? 이걸 우리가 주식 액면을 분할했다, 이랍니다. 주식 분할. 주식을 분할했다. 그럼, 한 주에 100원짜리잖아, 그죠?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짜리 두 주 되었습니다. 자, 요 경우는 수익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가 두 주 되었으니까 증가됐죠. 액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 되었으니까 감소됐죠. 아시겠죠? 그죠? 반대. 액면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로 묶었다.
이거 우리가 주식병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병합. 그럼 주식을 병합했으면은 이때는 그러면은 주식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주고 한주 됐으니까 감소가 됐죠. 그죠? 액면 어떻게 됐습니까? 50원, 100원 됐으니까 액면은 증가됐죠.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이나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이다. 그죠? 자본금은 변동 없다. 변동 없으니까 물론 자본도 불변이다. 우리가 이 장에 와서는 자본금과 자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고, 아시죠? 그 중에 주식을 발행한 돈이 자본금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요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뭐, 크게 내용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단지, 그 말하자면 이런 계정 과목들이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처음 하시니까, 그죠?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할때 처음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또 반복하셔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죠? 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기본 과정을 하지만 다음 또 우리 심화 과정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또 되풀이해 드리고. 또 문제 풀이하면서도 또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 이거 보세요. 자, 이번에. 그럼 주식 발행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예,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입니다. 그죠? 주식을 발행했다. 발행했는데, 액면,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이걸 발행했는데,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다, 그죠? 그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다,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자기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가 취득하는 걸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 하는데, 원칙상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회계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허용되는 경우에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알겠죠? 매입 소각, 이런 규모 축소라든지, 다시, 뭐, 방어권 행사, 이런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자, 발행했다가 이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취득하면서 또 시세가 있다 보니까, 그죠? 요게 130원 주고 샀다. 취득했다가 다시 또 재발행했다. 처분. 이게 뭐 재발행이잖아, 그죠? 다시 또 발행한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요 말은 맞죠. 처분했다 말. 14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이 경우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20원이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알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취득했죠. 취득했을 때는 우리는 원가법을 씁니다. 원가법.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 하죠, 그냥. 그 자기 주식은 그냥 130을 합니다. 왜? 우리가 원가법을 법상 원가법을 우리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 취득 원가로 해라. 이거. 자기 주식 130원으로 적으면 되죠. 양부에다가. 그럼 자 보세요.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본이 증가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그죠? 감소됐죠. 주식을 발행했으면은 증가됐다가 그죠? 예. 주식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의 자본금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죠.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죠? 취득하면은 당연히 자본금 뭐 될까요? 그렇죠. 감소. 당연하죠. 그죠? 예. 자, 또 보세요. 그럼 취득했다가 다시 또 팔았다. 그죠? 처분했습니다. 그럼 요걸 요래 팔다 보니까 10원 남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이 계정. 요 계정 요거요. 처분이 아시죠? 그죠? 아, 이걸 우리가 처분 이익이라 하는구나. 아, 이걸 우리 자기 주식을 다시 이제 처분했다 해서 처분 이익이라 하면 10원 이렇게. 알겠죠? 그럼 결국은 요 계정과 요 계정은 성격이 비슷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액면 초과 발행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액면을 더 그 이 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으니까 정말해서 이게 정도 자본잉여금이고 이것도 자본잉여금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처분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그죠? 이거 이걸 소각하는 경우예요. 소각. 다시 또 재발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거고 여기 규모 축소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소각. 알겠죠? 소각. 예. 그 취득을 하고 나서 요걸 소각하는데 요 소각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예, 여기 어려운데 자 요 원래 요게 이제 기본 과정은 말씀 안 해드립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원래 요걸로 해서 요 정도 해서 끝내버립니다. 기본 과정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제가 어차피 심하게 또 해드릴 거니까 요거 좀 어렵더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 예, 그럼 소각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후 즉시 소각이 있고 두 번째 취득 후에 나중 소각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오늘 샀다가 오늘 없애 불태워 없애버린다 그죠? 요거는 일단 사놨다가 장부에 기장해놨다가 나중 소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요거는 적시 소각해버렸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그죠?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죠, 그죠? 액면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100원. 그걸 나니까 30 모자란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감자 차손이라 이랍니다. 요거 만약에 이 금액이 크면 여기 감자 차이, 여기 적으면은 감자 차이. 바로 이 계정 나왔죠. 그죠? 아, 여기 보니까 바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계정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막 이렇게 씁니다. 이때. 자, 이걸 알겠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저기 보세요. 그러면 취득 후에 나중에 소각했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했을 때는 이 계정이 나와있죠. 장부에. 그죠? 우리가 샀을 때는 장부에 자기 주식이니까 그럼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이 130원짜리가 차면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자본금과 감자 차손. 자, 그럼 요거와 요게 차이점이 뭐냐?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자본금과, 이거 적어보겠습니다. 자본금 100원과 감자 차손 30원인데, 자본계정, 자본계정 다 자본입니다. 그죠? 이거는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잖아. 그죠? 이거는 자본의 감소인데 이거는 자본이 대변에 있으니까 또 증가잖아, 그죠? 예. 결국은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소각이 나오거든라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식 소각 나오면 이거는 불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본 불변 뭐 자본금 해도 되고 자본 해도 되는데 자본 총액은 요거는 변동이 없다 그죠? 일단 요래 아세요. 아시겠죠? 예.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 주식 소각하면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 이래 나와. 이래 모두 시험 이래 나오니까 취득 후 나중 소각하는 게 나옵니다. 그 요거는 불변. 자, 한 번 더.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은 증가하고 주식을 취득하면은 자본은 감소하고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은 불변이다 가는 거야. 요거. 알겠죠?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기가. 예, 그건 처음 들어서 좀 이해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고, 예, 일단은 요 정도. 아시겠죠? 그죠? 아, 소화 이런 게 있구나. 하여튼, 요 정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조정에 요거는 주식 배당을 하기로 하고, 아니, 교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신주청약증 계약금 받아놨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요 계정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계정은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예, 예, 저기 380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육아증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번, 그 계정 과목들은
안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계정 과목 종류 정도 아시면 돼요. 아, 이런 계정이 있구나. 앞자를 땁니다. 1번, 2번, 3번, 4개 있잖아. 그죠? 해, 기, 파, 제. 우리가 실제는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2번과 4번입니다. 실제 나오죠. 그죠? 우리 2번 해와 했습니다. 육아정권에서. 4번도 했죠. 재평가 잉여금. 요 부분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안 하고 심화 과정에 가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육아정권에서 제가 요건 해드렸던 거고 4번은 유형자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형자산에서. 아무튼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하면은 해외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하는 계정 4개 다 하는 거 아시고 암기를 하실 때는 해, 기, 파, 제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 기, 파, 제.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본금. 이 자본금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과 잉여금 나누어 주는데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그죠? 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이나 자유 처분이익 등을 자본잉여금이라 하고 이잉여금이라는 거는 기업의 단기 순익을 말한다. 그죠? 요 단기 순익이 바로 요 단기 순익. 이 단기 순익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고 적립하고 남는 금액 차액 이율을 한다. 그죠? 차액 이율을 하고. 그럼 정기월 잉여금이 있다면 단기 순익을 합한 금액을 뭐라 한다? 그렇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을 했을 때 요 배당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인데 특히 요 주식 배당인 경우는 차변의 이익 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 되고 자본이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자본총액은 불변이다. 그 주식을 배당했음으로 함으로써 주식 수는 증가했다. 그죠? 액면은 변동 없죠. 아시겠죠? 그죠? 변동 없다. 그리고 요 구분해서 요거하고 비교, 비교죠. 그죠? 비교. 액면을 분할했다. 주식 분할합니다. 그러면 요 분할했을 때는 주식 수는 증가하고 액면은 감소하고 반대로 주식을 병합했다. 그죠? 주의수는 감소, 액면 증가한다. 그래도 요 분할이나 병합은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죠. 아시겠죠? 그리고 요 거래, 우리가 주식 액면을 했을 때 요걸 발행하고 취득하고, 그죠? 다시 또 재발행했을 경우에 액면 금액과 발행가의 차이가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취득했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원가. 그대로 하라요. 요금에 그대로. 130원에 취득했으면 130원이고, 50원에 취득했으면 50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우리는 원가법이라 하는 거예요. 원가로 적어라. 이 말입니다. 요금에 그대로. 요걸 자기 주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재발행했을 때, 요걸 이 금액보다 이상 발행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하고, 요 금액보다 더 낮게 발행했을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하겠죠. 그죠? 손실까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소각. 이걸 이제 우리가 없앴다. 그죠? 소각하는 경우는 취득 후에 즉시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소각해버렸으니까 이게 좀 생길 여유가 없잖아. 그죠? 현금 주고 사왔다가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현금이 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취득했으니까 요 취득이 바로 뭐죠? 자기 주식이잖아. 그죠? 장부에 오늘 사놨으니까 그 이계정을 없애니까 대변에 이익이 들어간다. 요거 차이점이잖아. 이거는 자산이 감소하지만 이거는 자본이 증가해버리잖아. 그죠?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생겨버렸으니까 전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래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요거 정리해 주시면 자, 보세요. 주식을 우리가 발행하면은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하고 주식을 취득하면은 자본이 감소하죠. 자, 주식을 소각하면 뭐가 된다? 자본은 뭐다? 불변. 왜? 요 소각은 두 가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소각이 나오면 좀 2번 요금이에요. 2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요래 아시게 계시면 돼요. 주식을 소각에 담으면 자본이 뭐가 된다? 불변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번 더.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은 뭐 되고 증가.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감소.
수식을 소화하면 자본은 불변. 아셨죠? 그죠? 예, 요래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 부분은 아시겠죠? 그죠? 예. 주식 액면을 120원에 발행했다. 현금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본금, 액면금에 적어주고 그 남는 금액 뭐라 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다 같이 시작. 주식 발행 초과금. 아시겠죠? 100원짜리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액면 이하 발행했죠. 자본금은 100원 되고 현금 90원 들어왔죠. 그 차익을 뭐라 한다?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아시겠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예,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본에서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해서 자본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